지금 빵원부터 180억 인테리어 업계에서 B2C로 거의 1등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20살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자수성가할 것인가? A부터 Z까지.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고 밤에 잠들기가 무서웠어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3시에 일어나야 돼. 노가다판에 인력 사람들 태워가지고, 그리고 밤 10시에 끝나. 그리고 내일 할 일이 이렇게 산더미야. 근데 책임감이 강했어요. 어떻게든 해내야 되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기회들도 오고 상황이 생기고 오랫동안 버틴 힘이 결국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은 해요. 인테리어 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디자인 멋있게 하고 현장 막 고급 현장 하이엔드 현장 막 이런 데서 멋지게 진두지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가면은 쓰레기부터 치우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폐기물 날리고 무거운 짐 양중하고 이걸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조금만 하다가 다 그만둬요. 남들이 피하는 일, 기피하는 일을 해서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면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때 무서웠다니까. 아씨 어떡하지.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 보통 포기한다는 거지. 아 근데 포기하면 어떡해요. 가슴 아프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지처럼. 내 인생 내가 아니, 책임져야지. 근데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아니 그런 분들은 이 영상 지금 바로 끄세요. 아 그런 생각 갖고는 끄세요. 난 제일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력도 안 해, 게을러. 게으른데 꿈이 커. 그런 사람들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자청? 아 장난인데 이거. 최근에 심각하게 날아가셨던데 저 여기 나와서 저도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시끄럽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빵원부터 180억 인테리어 업계에서 B2C로 거의 1등이잖아요. 그 노하우를 만약에 내가 20살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자수성가할 것인가? A부터 Z까지. 이거를 2년 전에 찍은 영상이 진짜 레전드였어. 그래서 조회수도 잘 나오고, 저는 그 영상을 찍을 때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걸 꼭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찍었거든요. 거기서는 아오일 인테리어 대표님께서 이제 상세하게 어떻게 내가 진짜 바닥부터 됐는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아울 인테리어 대표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B2C라 그러죠. 업체랑 고객을 상대하는 인테리어에서는 정말 인테리어 업종에 만약에 주변에 계신 분이 있다면은 말하면은 무조건 아는. 유튜브에서도 1등이고 지금 이 영상도 러브하우스죠. 거기서도 이제 1등이고 직원들도 이렇게 많으시고. 근데 제 주변에 사업가들 많지만 지금도 물론 업계에선 잘하지만 쩔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3년 전부터 이 사람은 진짜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주변 인맥들도 어마어마하고, 저도 그래도 이런 회장님들 나오고 막 했지만 저보다 훨씬 좋으시고, 그리고 의리도 있고,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의리가 있으니까 여기 나왔겠죠. 아니 아무도 얘랑 골프 치자고 얘기 안 해요. 저만 갑니다. 저만. 명진아 오늘 골프 치자. 아 웃겨. 그래서 오늘은 만약 지금 시대야 AI 막 오고 있고 성공팔이들 다 죽어나가고 있고 많이 죽었죠. 원래는 이제 인테리어 완전 바닥부터 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완전 막노동, 그냥 완전 뭐 월급 100만원? 그죠, 100만원도 못 받았죠. 10년 동안 받으면서.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에 뭘 하면 될까요? 어렵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인테리어는 전문성이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면 뭘 선택할지는 명확하게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쉽지 않은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전문성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커피숍을 차린다고 가정을 하면 커피숍은 돈만 있으면 창업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폐업률이 제일 높은 거고, 음식점도 그냥 창업하면은 폐업률이 제일 높은 이유가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차별화가 어렵죠. 그렇죠.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거를 이미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은 그 디테일이 다르겠지만 이런 건 사실 시작부터 창업하기는 쉽잖아요. 진입장벽이 좀 낮잖아요. 이런 허들이 무조건 높은 거를 가지고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인테리어라는 게 되게 3D 업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되게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했던 일이기도 했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만약에 예를 들면은 대학교 나오고 일반 사무직을 간다. 그러면은 일반적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창문 닦기를 위해서 창문 닦기 업체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람들 인식에는 안 좋은 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 하는 사람들 진짜 돈 많이 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이 벌어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있는 것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재회상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심리학 지식이 되게 많이 있어야 돼가지고 글쓰기 능력이랑,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진입장벽이 있는 거를 선택을 한 거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그렇게 똑똑한 편이 아니거든요. 인력 베이스로 힘든 일을 좀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동생이 청소업을 지금 하라고 제가 시켰어요. 자기는 지금 출판사 회사에 굉장히 오래 다녔고 지금은 거기 대표로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폐업을 하고 이제 뭘 하면 좋겠냐,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는데 뭘 했으면 좋겠냐 해서, 야 그럼 너 청소해라. 청소하면 우리가 현장이 한 달에 17개가 돌아가는데 그것만 몰아가 줘도 너 먹고 살 수 있다. 그거 내가 도와주겠다.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너 청소해라 라고 했더니 진짜 지금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청소 같은 경우 인건비가 최소가 13만 원이고 이게 평당 단가로 하거든요. 평당 지금 시세가 12,000원이에요
12,000원에 50평짜리 공사만 하더라도 60만원이잖아요. 이걸 3명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대장이 연장 다 챙겨오고 30만원 먹고 13만원만큼 애들한테 나눠줘서 이 청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거기에도 전문성이 필요해요. 뭐 에어컨을 청소한다든지 미세먼지를 청소해준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옵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또 돈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뭐 미세먼지 처리해주는 거 뭐 기계 장비로 돌려서 이틀 동안 양생을 시키거든요. 그게 비용이 100만원이에요. 장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60만원이 30만원 버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계속해봐. 그럼 그 거기에 대한 로직을 알 거 아니에요? 로직을 알면 그 다음 시스템은 뭐겠어요? 그걸 시스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위임해서 나의 삶을 레버리지 할 수 있겠죠. 청소라는 이 아이템만 가지고도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쭉쭉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요즘 진짜 어린 친구들한테 힘든 일 시키면요, 좀만 하다 도망가는 친구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저희 판을 뭐 속된 말로 노가다판이라고 하거든요. 인테리어 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디자인 멋있게 하고 현장 막 고급 현장 하이엔드 현장 막 이런 데서 멋지게 진두지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가면은 쓰레기부터 치우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폐기물 날르고 무거운 짐 양중하고 이걸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조금만 하다가 다 그만둬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이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일을 하더라도 미래가 보장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그럴수록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요즘 친구들이 아, 요즘 친구도 요즘 친구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꼰대. 아, 제가 좀 꼰대긴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힘든 일일수록 거기서 이탈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힘든 일, 남들이 피하는 일, 기피하는 일을 해서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면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목수랑 미장이 분들도 돈 되게 많이 번다던데? 그렇죠. 지금 목수 오야지가 40만원 받아요. 대박이다. 어제 저희 집 앞이 뭐 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거야. 한 번은 목수 일하고 있고 한 8명에서 팀이서 비탈기 같은 거를 이제 뭐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은 어떻게 막 이러는데 막 저분들 저렇게 쉬엄쉬엄 하는데 돈 이렇게 받겠다. 저는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돈 많이 버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전문 기술들을 갖추면서 시스템화까지 가야 된다. 근데 못 버텨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재작년 영상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 업계에 도전한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저한테 DM 와가지고 그래 배워보고 싶습니다. 열정을 가진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지금 저한테 DM 보내서 좀 똑똑하고 잘한다고 생각해서 왔던 애들 다 그만뒀어요. 성공팔이로 온 사람들은 뽑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거 정말 정답입니다. 차라리 그런 친구들보다 제가 직원 채용했을 때 오래 가고 정말 자기 일에 진심인 친구들은 전공자들. 뭐 4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어렸을 때 그걸 꿈꿔왔고 이런 애들이 저희 회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입사를 하더라도 근속연수가 훨씬 높아요. 저희도 그래요. 그런 애들이 더 일 잘하는 경우도 많고. 자청이랑 프레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그런 친구들이 더 잘하고 있나요? 네네네, 맞아요. 아, 물론 이제 알면서도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확률이 한 10분의 1? 근데 그냥 모르고 딱 들어왔는데 이제 일 잘하는 애들은 이제 확률이 훨씬 높고. 나락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락가서 태세율 높아진 거 아니에요? 이거 곧 갑니다.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웃어두세요. 저도 6개월 전까지 웃어뒀습니다. 지금 기고만장한 거 내가 얼마나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너무 웃긴 게 원래 송 대표님하고 저하고 친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면 이 친구는 맨날 어디 가 있어. 책 쓰고 있고 막 시골 내려가 있고 외국 가 있고 맨날 야 뭐 하냐 그러면은 아 형 저 여기서 책 쓰고 있는데 막 이러는데 요즘 전화하면 사무실에만 있어요 진짜. 아 얘가 힘들구나 이제.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지금 직원들이 다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막노동이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은 첫 번째 진입장벽이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은 얼굴 까고 유튜브 하는 것도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왜냐면 사람들은 이게 노출되는 걸 싫어하게끔 프로그램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는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들이 또 돈을 버는 거고. 그러면은 진입장벽이 있는 걸 선택했어. 그 다음 마인드가 어떻게 돼야 돼? 그 다음에는 관계를 잘해야 돼요. 본질이 쌓여서 내가 전문성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시스템과 자동화가 되면은 제가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레버리지라면 그 다음엔 관계입니다. 모든 게 관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때도 전문성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관계가 있으면 조금 더 빨리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관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잘 맺는지 아세요? 본질을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경호원분이 있었어. 네. 근데 경호원분이 이상한 마케팅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랑 교환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경호원분이 뭐 대통령 경호원을 해봤다는 거야.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네. 근데 제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약간 이 입구에서 필요해가지고 이분
사람들한테 이제 요청하면서 서로 이제 컨택이 됐거든요. 대박이다. 저한테 니즈가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 이제 관계. 그 관계로 뭐 어떻게 잘해야 되죠? 아, 근데 진짜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솔직히 풍명진 대표님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인맥들이 저랑 크게 연관이 많이 없어요. 제가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하고도 뭐 관계를 가깝기도 하지만 클라이언트라고는 밥도 아예 안 먹고 미팅도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럼 저는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제 업계와 다른 사람들과 인사이트를 많이 교환을 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많이 하냐면 저는 초대를 좀 많이 해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차청 유명하면 이 친구랑 같이 밥 먹을 때 어? 너 저번에 이 친구 알고 싶었잖아. 너 올래?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하는 자리를 자주 주선을 해요. 왜냐면 제가 좋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원래 사람을 좋아해서 이렇게 관계를 많이 모았거든요. 뭐 주고 싶은 게 있으면 주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인맥이 각계 계층마다 많이 이렇게 쌓이니까 쿠션 역할로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청님하고 둘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둘이서 시너지가 날 게 없어. 시너지가 날 게 없는데 내가 이상한 마케팅이 필요한 사람 누구를 알아. 그럼 내가 이 사람 데려다가 여기 앉혀서 자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 하면서 어떤 이득이 있어? 보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아, 사실은 보상을 전 그렇게 따지진 않아요. 만나면 재밌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사는 게. 이건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막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막 사람 모으고 하진 않고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진심인 사람들.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저 새끼 병신이야. 아... 그 이게 괜찮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어떤 기준이 있으신 거 대표님만의. 저는 자기의 일을 좋아하고 자기의 일에 진심이고 좀 낭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특히 전문성 있는 사람들. 근데 만약에 뭐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거에 대한 진심과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걸로 돈 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싫어하는. 근데 실체가 없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 이거 사업하고 저거 사업하고 막 이런 사람이야. 했는데 재무제표 까보면 아무것도 없고. 저 공격하는 건 아니죠? 아 근데 전 재무제표를 봤으니까. 엄청 훌륭하던데요? 실체가 없이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고 설명이 많습니다. 자기의 일을 설명할 때 심플해야 돼요. 자청님 사업 아이템이 뭐예요? 마케팅. 마케팅. 저 인테리어 심플하잖아요. 근데 실체가 없는 사람들은 설명이 엄청 많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본질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누구한테 소개를 하면은 뭔가 그 사람 관계만 해가지고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테이커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배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생각할 때 항상 열고 도와주려고 하는 스탠스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좋은 일이 파생된다. MZ들이나 뭐 사람들이 이제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요즘은. 특히 힘든 일은 더 싫어하고 결국에는 본질을 쌓아가지고 진입장벽 높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미장이야. 근데 하다가 포기하잖아요. 이거를 좀 뚫는 힘이 어떻게 있으셨죠? 그게 사실 제가 가만히 옛날을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아 솔직히 누가 미래에 잘 된다고 보장을 해요. 다 운입니다. 저도 운으로 여기까지 왔고 대표님 어때요? 대표님도 운으로 여기까지 왔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어쨌든 겸손하지 못해 이러니까 나 아픈 거야 이러니까 아 장난치라고 한 겁니다 네. 아 그래요? 제가 네. 2년 전에는 자청 채널 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사업을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다 제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제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더라고. 나만큼 인테리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필드에 넘쳐나요. 근데 나는 유튜브 그리고 관계 좋은 사람들을 그 시기에 적재적소에 만났고 이 운들이 과연 내가 따라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전 못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운이 오려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이런 시간은 필요하겠죠. 요즘은 진짜 어떤 구조냐면 제가 옛날에 우리 자청님처럼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 뭐 내가 언제 그랬어? 근데 회사가 더 잘 돼. 더 커져. 그리고 직원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돌보냐면 옛날에는 제가 일에 막 몰입해 있다 보니까 애들한테 야 왜 이거밖에 못해? 아, 맞아, 맞아. 왜 결과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 계속 이렇게 채찍질만 했는데 지금은 근데 이럴 수도 있지만 다음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표현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왜냐? 내가 몸이 편하니까. 배가 따시니까. 근데 영업이익은 확 줄더라고요. 영업이익은 확 주는데 자유와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일을 버티는 힘이 나왔나? 아 진짜 이거는 팩트인데 앞이 깜깜했어요. 어땠냐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고 밤에 잠들기가 무서웠어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3시에 일어나야 돼. 노가다판에 인력 사람들 태워가지고 그리고 밤 10시에 끝나. 그리고 내일 할 일이 이렇게 산더미야. 근데 책임감이 강했어요. 어떻게든 해내야 되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기회들도 오고 상황이 생기고 오랫동안 버틴 힘이 결국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점을 줘야 될 게 마케팅하는 사람들의 꿈이 자청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된 마케팅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저기 큰 목표를 보면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두려워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계단, 오늘 버텨야 될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간 기회가 와요. 언젠가는. 그러다 보면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왕창 올라와 있어. 우리가 계단 올라갈 때 목표를 보고 걸으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샌가 여기까지 와 있어.
그 걷는 기간 동안 옆에 친구랑 대화도 하고 걸어가면서 상상도 하고 내가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놓다 보면은 멀리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라 이겁니다.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면 괴롭고 힘들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 계속 버티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에스컬레이터 만나 누가 열기우풍선 그런 걸로 쫙 하늘까지 또 데려다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겨요. 내려가지만 않고 주저하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게임도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뭐 갑자기 뭐 아이템 같은 거 얻어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운동 뭐 하셨어요? 저 태권도 했어요. 태권도 선수 했었죠.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인데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지가 나약해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잘된 사람들 그냥 공통점이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좀 높고 어렸을 때 특히 선출들은 그 확실히 그 운동했던 그 체력이랑 남성 호르몬 전투력 이걸로 약간 악으로 아 그때도 했는데 뭐 이거 뭐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긴 해. 좀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거 뭐라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 때 무서웠다니까? 아씨 어떡하지? 근데 결국에는 그 거기 보통 포기한다는 거지. 아 근데 포기하면 어떡해요. 가슴 아프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지처럼. 내 인생 내가 아니, 책임져야지. 보통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지. 아니 그런 분들은 이 영상 지금 바로 끄세요. 아 그런 생각 갖고 끄세요. 아 그래야지 그런 생각 갖고 뭔 일을 해요. 아 그런 사람이 난 합니다. 제일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력도 안 해. 게을러. 게으른데 꿈이 커. 그런 사람들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자청? 아 장난인데 이거. 그럼 어떻게 돼요? 사이버 레카가 됩니다. 아 사이버 레카. 남한테 피해주는 인간 다 때려 죽여야 됩니다. 아, 상대방은 가슴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의 철학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사업의 본질은 선해야 된다. 선하다는 건 누군가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돼야 그게 팔리잖아요. 이선 마케팅에서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성과가 나. 그럼 이거 도움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저도 인테리어라는 걸 해가지고 누군가의 행복과 꿈을 이뤄줘. 이거 좋은 거잖아요. 일의 본질이 선해야 된다. 각각 포지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정의 구현하고 싶으면 사실 검사나 판사하면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개인적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오만인 거죠.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사이버 레카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꼭 충고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결말이 안 좋죠. 아무튼 지금 20살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 첫 번째 진입장벽 높은 일을 해라. 두 번째 관계 이 기브 앤 테이크 관련된 이야기 했고 세 번째 그냥 힘들어도 일단은 버텨보자 뭐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뭐 목표가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제가 허황된 꿈이 많았어요. 우리 대통령 한다고 했잖아. 정신 나가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 뭐든 할 수 있겠죠. 아, 근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 그 올라가는 과정이 좀 행복해야 된다.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전 일과 삶의 경계선이 없거든요. 그냥 일 자체가 제 삶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송명진 대표님 우리 자청하고 촬영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울 디자인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마케팅적으로 제가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도 있고 업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촬영하는 내내 우리 분위기 앞에 PD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웃으면서 떠들면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삶이에요. 제 삶. 나도 그런 날이 있었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목표는 크게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누구보다 행복하자. 제 작년 말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오늘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아 여기 딱 오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자청님 집에 초대받은 느낌? 자청님 집에 가끔 초대받아서 가는데 그 집에 놀러 온 느낌입니다. 자주 불러주시면 자주 와서 떠들고 가겠습니다.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끌어당긴 법칙 다시 상상하고 상상만 하면 이루어진다. 상상하면 안 이루어지던데. 존나 해야 되던데.